내가 지금 한 말도 이게 정답이 아니야. 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. 이건 약간 좀 야비한 말일 수 있는데, 사람은 정말 명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타고나요.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,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.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. 리더가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.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맞는 길만 걷는다면 모두가 다 리더가 되게요?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. 이 세상에는 항상 특출난 사람이 있고 우뚝 서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고 끌려가는 거죠. 내가 지금 한 말도 이게 정답이 아니야. 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. 하지만 나는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더 변화되고 싶고, 이 세상에 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, 나는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싶어요. 나도 저 위치에 한번 서보고 싶거든. 나도 이 세상에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 앞에 선두에서 이끌어 가보고 싶어요. 그래서 나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의 생각을 난 배우고 싶어하고, 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의 마인드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 서고 싶은 위치가 있다면, 이미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고 한번 벤치마킹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 세상에 왜롤 모델이라는 말이 생겼었겠어요? 아, 우리 리응, 이응, 리은, 디귿, 기응님이 개인적으로는 룽남님 같은 마인드 좋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룽남님은 원하는 일을 찾다가 BJ라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된 건가요? 아니면 다른 일도 생각하고 있었나요? 여러분들, 일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. 어떻게 자기가,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아.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. 이런 사람들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일단 자기 자신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.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사회에 내가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일을 구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나이가 어릴 때 일단 빨리 시작하시고요. 이력서 뭐 돌리잖아요. 되는데 아무 데나 가세요. 되는데 아무 데나 일단 가.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, 그게 무슨 분야든 일을 한번 해봐. 하다가 괜찮은데? 그럼 계속해. 아, 이거 좀 아닌데?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그만둬요, 빨리. 그리고 다른 일을 또 찾아. 그리고 이력서를 돌려. 그리고 또 되는데 바로 가. 왜?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할줄 알고 무슨 일을 잘하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몰라 지금. 또 가. 가서 또 경험해. 마음에 든다, 계속해. 마음에 안 든다, 그럼 또 그만둬.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일이 자그마한 알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 직장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일단 경험하는 게 중요해.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와, 이거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? 이것도 해도 안 돼? 저것도 해도 안 돼? 이것도 아니야? 이것도 아니야? 와, 난 지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?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이 시대에는 헛되게 하는 일은 없어요. 많은 일을 이렇게 해봤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잖아요. 그러면 이 많은 경험들이 연결이 돼요. 이 많은 경험들이 연결이 됩니다. 이렇게 싹 연결돼서 이게 선이 될 거예요. 뚝뚝 떨어져 있는 그냥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들이 싹다 연결이 돼서 아주 새로운 인생 내공을 가져다 줄 거고, 이거는 무조건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. 그러니 뭐든지 경험하세요. 뭐든지 경험하세요. 이 모든 일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언제 어딘가에는 도움이 돼서 뭔가 자기 자신에게 날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. 뭐든지 하세요.
경험하세요. 경험해. 아, 감사합니다. 별 말씀이요. 제 말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이런 거는 제가 더 뿌듯해요. 저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가 어쩌다가 이 BJ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딱 했는데 아, 너무 나한테 맞는 거야. 그리고 너무 재밌네. 계속 하게 됐지. 지금까지 하고 있네. 그렇게 된 거죠.